아, 사업으로 이제 성공한 준혁 형님의 이제 러브 스토리 아, 진짜 궁금한데. 에이씨. 아, 우리 저 준혁이 형이랑 우리 형수님은 야구 선수와 팬으로 처음에 만났다고요? 이게 맞습니다. 네네. 광주에서 기아하고 이제 삼성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까무잡잡한 소녀가 어? 이렇게 약간 덜덜덜 떨면서 어, 어, 어.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어머머. 하더라고요. 야. 그게 굉장히 좀 인상이 또 남았어요. 어. 그러면서 그 당시 때 그 싸이 월드로 어. SNS로 어, 이렇게 글도 좀 남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인연을 조금 아. 이어가다가 어. 제가 이제 은퇴식할 때 어. 은퇴식할 때 제가 이제 오라고 이렇게 아, 초대를 쓰라고 초대권을 이제 줬죠. 그러면서 인연을 계속 좀 이어가다가 아니 그러면 은퇴식에 이제 초대를 해서 부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이 차이가 워낙에 많이 근데. 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쁜 그냥 좀, 예, 그냥 이렇게 어, 오빠 팬 뭐 그냥 가까운 팬 정도로만 이렇게 아니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는데요? 19살 차이 납니다. 아, 요즘 트렌드네요. 잘 맞춰갔네요. 그 지금은 괜찮지만 네. 그 당시 때는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그때는 아예 뭐 아예 이렇게 연인으로 연인을 생각 안 했고 될 가능성은 없다 제로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영인 거지. 네. 본인도 이제 워낙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좀 선을 좀 긋더라고요. 이렇게 아, 좀 연인관계 아무래도 여자로서는 좀 부담도 되고 그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잘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뭐 영화도 보고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기다려야 돼. 10년 동안. 10년이요? 10년이요 진짜. 대박이다.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공들이고 뭐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약간 아, 이 사람은 좀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더 탄력을 받으면서 와이프도 이제 집에다가 얘기했어요. 얘기를 또 이제 하게 됐고 어. 반대는 없었어요? 반대 엄청 했죠. 그렇지. 네, 아무래도 19살 차이 난다고 하니까 그 계속 설득하려고 올라왔는데 한번 만나보라 그러면 또 이제 다시 광주로 내려가 버려. 안 보려고 저를. 아 부모님이요? 예예예. 예, 예. 또 거기에다가 또 이모까지 그렇죠. 또 합사해가지고 안 된다고 이제 하면서 같이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또 와이프랑 나랑 계속 또 이제 그래. 어필을 계속 했죠. 아~ 예. 어,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또 우리 예. 그 장인 장모가 저를 또 너무 귀여워해 주시고 아, 귀여워해 줘요? 네, 귀여워해 줍니다. 아, 귀엽잖아. 호박어처럼. 아, 나는 양신이 이렇게 어필했다는 게 너무 속상한 게 그 나이 차이는 좀 있다고 쳐도 정말 검증되고 정말 훌륭한 이 양신이 나는 내 딸이랑 결혼한다고 했으면 19살 차이라도 난 흔쾌히 진짜 저는 허락했을 것 같아요. 나도 장인 입장이면 어? 양준혁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지. 어, 남자들은 그래. 그러니까 예. 장인하고 장모님이 야구를 또 잘 모르시니까. 아, 야구도 잘 모르시니까. 들어는 보고 뭐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 아 그랬구나. 양을 좋아하셨으면 진짜.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를 고민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계속 추진하다가 보니까 아 나도 어디 가면 그럼 훌륭한 사이다고 좀 대우받을 것 같은데 좀 약간 이렇게 계속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처음에는 좀 약간 처음에는 서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아니 그러면 형 그 장인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나랑 9살 차이 납니다. 아하, 장모님. 예, 제가 69년생인데 이제 60년생. 그럼 장모님은요? 장모님은 7살 차이 납니다. 아하, 아니 뭐 괜찮네. 대화도 잘 통하고 좋네요. 장모님이 또 연상이에요? 장모님은 7살 차이 나고 나랑 네. 예, 장인어른은 네. 9살 차이 나고 2살 어리신 거죠? 그러니까 장모님이 아? 아, 교포예요? 아, 교포냐고요? 아, 교포냐고요? 예. 아, 이제 알았어요. 네네. 그 노창과학에 왔던 우리 양준혁 씨를 구제해 준 고마운 아내 이 두 분의 사진 한번 야, 보겠습니다. 이거 궁금하다. 아, 너무 예쁘다. 아니, 부모님이 약간 반대할 만했네, 아, 처음엔. 왜? 귀엽네요. 아, 근데 미모가 대단하신데요?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준혁이 형이 얘기했듯이 형수님이 약간 까마잡잡하다. 이게 뭐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이국적이에요. 귀여운 굉장히 좀 약간 밝은 성격입니다. 저기네, 우리 어렸을 때 PPK2 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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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 아니 양준혁 씨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네. 나 호섭인 줄 알았어 호섭이. 너무 잘생기게 나오셨다. 혹시 형 일어나자마자 모닝 뽀뽀 합니까? 모닝 뽀뽀요? 예예. 예. 아 저 또 경상도 사람이라는 너무 사랑하지만 표현 좀 서툴러 가지고. 아니 뭐 사랑한다고 할 때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잘하는데.
뭐 사랑해 뭐 이런 말을 좀 잘 모르겠듯이 바로 나오네. 아 열어봐요. 열어봐요. 한방이 있어. 그리고 참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여보 소리를 잘 못하게. 어머. 네, 네. 근데 여보라는 말이 한번 쓰기 시작하면 신박해.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여보. 아니 누나 여보 당신 뭐 이러면 좋은데. 여보. 그럼 혹시 뭐 애칭 같은 거 없나요 혹시라도? 근데 이제 나는 여보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네. 꼭 우리 남편은 저한테 유빈 엄마. 여보 그렇게 아주 그냥 그래. 사실적으로 네. 유빈이 엄마? 손을 딱 줘 버려. 유빈이 엄마야. 나한테 여보나 자기라고 하지 마. 나도 우리 남편이 동원 엄마 그래요. 유빈 엄마. 동원 엄마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뭐래요? 노사 아빠 이렇게. 노사? 노사. 넌까지 하면 맞을 것 같아. 노사. 노사하고 도망가는 거야. 넌까지 하다가 맞을까 봐. 노사까지만 불러고 노사까지만 나오고 연을 못해. 연까지 하다가 반응이 되니까. 갑자기. 아내가 19살 연하다 보니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많이 요즘에? 쓰이겠다. 아 저는 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예, 동안 좀 있어가지고. 동안이 어딨어요? 베이비 페이스. 그냥 약간 웃는 얼굴이고 귀엽잖아. 그래. 예, 지금도 와이프는 저 굉장히 귀여워했습니다. 귀여워. 그렇죠? 네. 귀여워. 와이프가 아니, 저를 부부가 귀여워. 살다 보면 나이 차는 전혀 못 느껴요. 그건 못 느껴요. 아니 그러면 네. 저 누나는 종진이 형이랑 몇 살 차이 나죠? 남편이 7살 많은데. 어때요? 근데 좀 많이 힘들죠. 누가요? 아니 뭐가 힘들어요? 얘기하세요 누나 편히 이제 얘기하세요. 이제 나이가 네. 먹을 원래 고집도 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고집 더 세지고 네. 그리고 좀 자기가 이렇게 약간 귀가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맞아, 나이가 맞아, 그러니까 맞아. 뭔가 오해를 많이 해. 나도 귀 잘 안 들려가지고 네. 화를 내. 엄청 싸웠어. 네, 버럭버럭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지고 대학원 다니는 기분이에요? 지금? 대학원 다니는 네. 대학원. 늙은 노교수가 집에서 저희를 앉혀놓고 단독 교수가? 예, 예. 그런 느낌이에요. 개인 교수. 개인 교수. 아. 네, 그렇죠. 나도 알 것 같아. 그또 완벽하잖아, 성격이. 완벽하죠. 네, 그렇죠. 뭐. 요즘에 이제 같이 운동을 다니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저는 이제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남편은 자야 돼요. 힘들 때.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종진이. 남편을 재워. 그리고 난 남편이 자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 자라고. 가지고 커튼 안마 커튼 이렇게 놓고 방에다 넣어서 더 재워. 계속 재워요. 그래요.